안녕하십니까? 2021년 1위해 통합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태양광 네 번째 과목 태양광 발전 운영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의 재투입 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점검을 하고 전원을 재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점검을 하는 선로에 사람이 선로에 점검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예, 주입판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접지 공구도 철거를 하고 차단기에 락 장치도 해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어때요? 시설에 대한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에 대한 조치 사항이 있겠죠. 투입 인력이 어떻게 되나야 돼요? 철수를 해야 되고 기타 투입 장비 공구도 철수를 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지켜서 전원이 투입이 됐을 때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자, 1번. 전원 재투입할 때 안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자격자가 시험 및 유관 검사를 실시한다. 책임자죠. 책임자가 차단 장치나 달로기 등의 잠금 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한다. 이것은 점검 시작 시 조치 사항이 됩니다. 지금은 점검이 완료가 됐죠. 점검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주입판이라든가 접지 공구, 차단기 이런 장치 이런 부분들이 해체가 돼야 되고 철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전기기기 등의 모든 작업자가 완전히 철수했는지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 유자격자는 필요한 경우 회로와 설비를 안전하게 가압할 수 있도록 모든 기구 점퍼선, 접지공구와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철거하여야 할 장비들이 모두 철거가 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전원이 투입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1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용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기능이 아닌 것은, 자, 모니터링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요.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자, 각종 이런 감시 데이터를 첫째, 수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집을 하고, 그래서 분석을 해서 통계를 내야 되며, 필요한 경우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감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계를 내며 저장해야 되겠다. 1번, 데이터의 수집 기능 맞습니다. 2번, 데이터의 분석 기능 맞습니다. 3번, 데이터의 예측 기능. 요 부분이, 자, 문제가 있겠죠. 예측 기능, 요 부분이,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 데이터의 통계 기능 맞습니다. 그래서 62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 따라서 태양광발전소 안전관리자가 갖춰야 할 안전장비와 그 장비의 권장, 교정 및 시험 주기로 옳은 것은, 자, 안전장비에 대한 교정이 되겠습니다. 안전장비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되나요? 1년을 주기로.
1년을 주기로 금 교정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계측기 장비는 어때요? 아, 계전기, 시험기, 또 절연, 접지, 저항계, 저항 측정기. 또 어떤 계측기가 있나요? 뭐 클램프 미터. 자, 그리고 있네요. 고압, 특고압, 저압, 검전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안전강 공구는 절연, 안전 장갑, 절연 안전모, 절연 안전화와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또 1년 주기죠. 1년 주기로 검정이나 교정 그리고 성능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연 장화 1년이 맞겠죠. 다음 6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의 저항 두 점 사이의 전압 전류. 그래서 저항 전압 전류를 측정한다. 이러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멀티미터 혹은 회로시험기. 그렇지. 자, 여기서 검전기는 충전 여부. 그래서 고압 검전기 또는 특고압 검전기, 저압 검전기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멀티메타. 접지저항계는 접지저항. 접지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와 접지봉 사이의 저항을 말하죠. 그래서 저항은 작을수록 좋다. 제일 좋은 저항은 용음이겠죠.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는 파형을, 전압의 파형을 감시하기 위해서 보겠죠. 그래서 64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중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전기 검사 시 태양광 전지, 즉 태양전지 의뢰의 검사 제보 항목 했습니다. 전기 검사라고 하네요. 전기 검사에서 태양전지 의뢰의, 태양전지 의뢰의에서 전기 검사니까 1번 육안 검사, 오감에 의한 검사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측정기를 사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전기 검사니까. 자, 그래서 오감에 의한 검사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의뢰의 표면의 오염, 음영, 파손 여부를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대에서의 부식, 녹발생, 변형, 그리고 커넥터 배선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완, 접속부 이완, 변색,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측정기에 의한 측정은 절연저항이 있겠죠. 절연저항 측정,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절연저항, 그리고 외관검사, 외관의 표면 오염 파손 외관검사, 그리고 규격 확인, 규격 확인, 측정기니까 규격은 VOC, ISC,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VOC, ISC. 자, 절연 내력이 되겠습니다. 절연 내력은 어디에서? 자, 변압기라든가, 이런 수전 설비 쪽이 되겠죠. 그래서 64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 66번 보겠습니다. 전기 설비에 있어서 감전 예방의 종류와 직접 접촉, 인축의 직접 접촉에 대한 감전 예방 사항. 자, 감전 이 접촉에 의한 감전 예방 사항입니다.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충전부 절연에 의한 보호. 충전부가 절연이 됐으면은 예, 접촉을 하더라도 감전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외함이나 격벽에 의한 보호. 그리고 장애물에 의한 장애물을 설치해서 인위적인 접촉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누전 차단기에 의한 추가 보호. 자, 누전 차단기는 어떻겠습니까? 전자기기예요. 이건 동작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100%. 물론 누전 차단기가 규정에 의해서 검정,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은 100%는 아니다. 그래서 우선 단독 수행 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비 보호 방책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손의 접근 한계, 외측 설비에 의한 보호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장애물에 의한 보호 맞습니다. 단독 시행에 의한 보호, 단독 시행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충전부 절연에 의한 격벽 또는 외함에 의한 보호에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로자는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충전전로의 승간전압이 22.9kV라면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해서 몇 센티미터가 되겠느냐 해서 접근 한계거리를 각 기준에 의해서 다 외워야 되느냐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시험에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오겠느냐? 사용하는 전압에 의한 접근 한계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 전압, 배전 전압 22.9kV에 대한 것을 물어볼 것이고 또 154kV 혹은 표준 송전 전압 345kV에 대한 것은 접근 한계 거리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2.9kV가 해당이 되는 그래서 15에서 37kV까지 규정 그리고 154가 해당이 되는 그래서 자, 145에서 169kV까지의 한계 거리 그리고 345가 해당이 되는 242에서 362kV까지의 접근 한계 거리를 알아보면 90cm, 170cm, 그리고 300에서 80cm.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실전압에 대한 접근 한계 거리를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27번에서는 22.9kV, 즉 22,900V의 한계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 90cm.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어때? 하나의 팁이죠. 네. 무조건 많은 것을 다 외우는 것은 물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출제가 예상이 되는. 자, 그래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어떻습니까? 배전선로에서 우리가 직접 접촉이 가능한 전압, 그럼 229이죠.
22.9kV.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이 시험에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8번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접속 감에 따라 소형 3회로 이하의 접속 감의 경우 실외 설치 시 보호 등급으로 오른 것은, 예, 전자기기의 방진 방수 국제표준 등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라고 하는데, 그래서 International Protection 뭐 마크라고도 합니다. 마크 해서 IP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첫 번째 숫자가 방진 등급, 두 번째 숫자가 방수 등급인데, 방진 등급은 6단계, 방수 등급은 8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로 이하 소형 접속함인 경우에는, 실내의 경우에는 IP20 이상, 그리고 실외의 경우에는 IP54 이상, 관련 규정입니다. 그래서 충북대에서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외에 설치한다 했으니까 IP54 등급 이상,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 후 감리원의 준공 도면 등의 검토 확인 사항. 예, 준공 도면 검토 확인 사항. 자,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하기 위해서 도면과 입구축물, 건축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준공 전 2개월 전에 제출을 해야 검토를 해서 준공 여부를 결정 지을 수가 있겠죠. 자, 뭐를 검토를 하느냐? 준공 도면과 어떻게 구축물 구축물의 일치 여부, 구축물의 일치 여부를 위해서 뭐 건축물이나 구축물을 일치 여부를 판단을 해서 결국은 발주자가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게끔,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문을 보시면은, 공사업자로부터 가능한 한 준공 예정일 2개월 전에 제출을 받아야 검토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준공 설계 도서류를 검토 확인하고 완공된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 없이 인수인계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된다. 세 번째, 준공 도면은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며, 당연히 그렇겠죠. 공사 시방서가 바로 공사별로 적용이 되는 표준 시공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방서를 기본으로 해서 도면에 나타낼 수 없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는 불편한 사항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 재료나 공법이나 품질 검사에 관한 내용까지도 수록을 하며, 이 자체가 계약서의 일부가 되겠죠. 발주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된다. 발주자가 아니죠. 감리자예요. 발주자가 이런 전문 지식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도면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전문 이런 지식과 전문 인력을 갖춘 회사가 되겠죠. 발주사예요.
저 감리사입니다. 감리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되겠다. 3번이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 도면이 실제 시공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당연하겠죠. 그래서 목적물과 일치 여부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극히 일반적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일상 점검이에요. 점검의 종류. 일상 점검, 전기 점검, 그리고 임시 점검이 있겠죠. 자, 일상 점검은 오감에 의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오감. 그래서 뭐 이상한 냄새, 소리, 진동, 뭐 이와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전기 점검은 이런 오감에 의한 외관 검사뿐만 아니라 측정기에 의한 정밀 점검이 되겠죠. 그리고 임시 점검은 일상 점검 중에 이상이 발생을 했을 때 전기 점검에 준하는 정도의 점검을 하는 것을 임시 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상 점검 시에 뭔가가 기능 저하가 예상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점검 기록회 작성을 해서 차기 정기 점검 시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검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유관 검사 일상 점검에 의한 유관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감에 의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1번 접지저항. 접지저항은 오감에 의해서 측정할 수가 없겠죠. 접지저항계를 사용을 한 그래서 측정기를 위한 정밀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 지지대에 부식이나 녹이 썰었는지 확인을 하고 표면에 오염이나 파손 여부 그리고 외부 배선 이런 부분에 외부 배선이 어떻게 되나요? 이완이나 혹은 손상을 받았거나 변색이 됐다, 열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70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월별 운영 계획입니다. 예. 월별 운용 계획은 자, 각종 기기의 상태 점검 그리고 일상 점검 등의 점검에 대한 자료 분석 그리고 중요 사항 점검이 되겠습니다. 중요 사항 점검 그리고 이제 전기 점검, 시행 및 시행 계획 이렇게 임시 점검을 일상 점검을 비롯해서 정기 점검을 수행하는 이유는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즉 높이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버터 및 주요 동력 기기. 그렇습니다. 각종 기기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사전 조치. 자,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중단 없는 발전소의 운영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별 운영 계획을 분석을 해서, 차기 계획에 반영을 한다든가 또는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며 중요 사항에 대한 점검 계획을 또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겠죠. 월간 발전량 분석을 통한 효율성 감소 방안이 아니라 증진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문제들은 쉽게 우리가 답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듈 인버터 지지대 등의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혹은 정기검사에 대한 계획을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제 월별로 정기검사 주기에 해당이 될 때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전반 외부에서 이상한 소리, 냄새, 손상 등을 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하며 이상 상태가 발견 시에 배전반 문을 열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고 냄새를 좀 더 직접적으로 맡아보겠다. 오감에 의한 점검입니다. 오감에 의한 점검은 일상 점검이죠. 그래서 정밀한 점검은 정기 점검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일상 점검이다. 다음 이제 7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용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의 정기 점검 시 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변압기의 전기 점검입니다. 그런 오감에 의한 외관 검사가 있겠습니다. 외관 검사. 자, 변압기에 이제 도색 부분이 변색이 되었냐,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변압기에 누수 누유 여부. 자, 그리고 압력계. 압력계 혹은 온도계. 유온이 되겠습니다. 유온에 그래서 표시 상태. 자, 그리고 절연 저항. 자, 또 냉각 장치. 동작 상태. 자, 이런 부분들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계, 그래서 냉각팬, 유면계, 유면이 줄었다는 게 열을 받았다는 얘기죠. 유면이 준 만큼 압력이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조작 장치 이 부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트의 솔라셀, 태양전지죠. 솔라셀 UV볼트. 자, 이상이란 얘기입니다. 고장이란 얘기죠. UV는 언더 볼테이지입니다. 볼테이지 해서 부족 전압. OV는 오버 볼테이지죠. 그래서 과전압 상태. 여기에 비해서 계통은 라인이죠. 라인의 UV, OV 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라셀이니까 태양 전지의 볼테이지 전압의 규정치 이하가 발생이 됐을 때 표시부에 제시가 되는 이런 그 에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선임된 전기 안전 관리자의 직무 범위로 틀린 것은 자, 전기 안전 관리자는 1000kW 이상일 경우에 상주 조건입니다. 상주 조건이고 1000kW 미만일 경우에는 대행사죠. 대행사나 한국 전기안전공사에 위탁.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250kW
250kW 이하가 될 때,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개인 대행사. 개인 대행자가 돼야 되겠죠. 개인 대행자에 위탁을 줄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 도대체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럼 전기 설비를 운영 조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업무를 전기 설비에 대한 운영 조작 업무를 해서 감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시에는 응급 조치를 하겠죠. 제시에 응급 조치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종사자, 태양광 발전소에 관련되는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하며, 그리고 1억 이하, 1억 이하예요. 1억 이하에서 전기 설비의 정설 변경, 변경 공사의 감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안전관리자의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설비의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 감독 맞습니다. 전기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예방하거나 그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전기 설비의 공사 유지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 맞습니다. 안전 교육이 되겠죠. 그리고 전기 수용 설비의 정설 또는 변경 공사라서 총 공사비가 1억 이상이 아니라 총 공사비가 1억 이하가 되겠죠. 1억 이하, 이게 1억 이하. 그래서 1억 이하의 전기 설비 공사의 정설이나 변경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숫자가 포함되는 이런 예문이 답이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7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 원인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 계획 수립 시에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 계획 수립 시에 고려 사항입니다. 고려 사항. 자, 어떤 경우에서는 일상적인 점검이 아니라 점검 계획에서 어때요? 점검 주기를 더 짧게 해야 된다. 더 자주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럼 뭐에 따라서 해서 어때요? 시설의 중요도. 중요한 시설은 고장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점검 주기를 더 짧게 봐야 된다. 그리고 고장 시간이나 이력,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장비는 또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사용 환경, 그리고 부하 상태, 자, 그리고 설비의 사용 시간. 자, 설비의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은 어떻겠습니까? 노후화와 피로도가 어때요? 가중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럼 갑은 설비의 사용 기간, 나번 설비의 중요도, 답은 환경 조건, 그리고 다 라번이 되겠네요. 고장 이력 마의 부하 상태 다 해당이 되네요. 가나 다라마에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형 태양광 인버터에 따라서 누설 전류 시험에서 누설 전류 시험 시 누설 전류의 규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누설 전류 시험입니다.
어디에 인버터의 자 그럼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시험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류 전원이 전격 전압이 되고 전격 주파수가 됐을 때 주파수로 운용될 조건에서 그리고 그래서 직류 입력은 인버터의 교류 출력이 전격 출력이 되도록 됐을 때 출력이 됐을 때 전격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최대 수치예요. 최대 수치로 운영을 할 때 자기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해놓고 돼요. 인버터와 대지 간 누설 전류는 5mA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기준에 대한 문제니까 예,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중복돼서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다음 7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는 정확한 개념을 파악을 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해결하느냐는 문제는 아니에요. 실수를 발생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근본이죠. 자, 우리의 목적은 어때요? 자격 취득에 있습니다. 자격 취득을 하셔서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기량과 지식을 어때요? 정진시키고 연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 자격 여건인 내가 라이선스를 취득하는데 최대를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결과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는 문제를 실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념과 개요를 정확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문제가 중복이 되는 문제를 우선 순서를 앞에 두고 공부를 한다. 즉 반복 횟수를 늘린다 하는 것이 전략적인 학습 방법이 되겠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뜻하는 용어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본 용어이기 때문에 REC라고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REC는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 인증서 발급과 거래 단위입니다. 거래 단위다. 자, REP는 리뉴어블 에너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로서 생산 인증서 발급이고 발급 거래 단위인데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주택에 설치가 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되겠습니다. 발전 설비로서 여기 임대형입니다. 임대형이어서 전력 요금 일부에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겠죠. 다음 SMP가 우선 시스템 한계 단가입니다. 시스템 한계 단가로서 전력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전력 단가가 되겠죠. 시스템 마진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PS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되겠습니다. 리뉴어블 포트폴리오 스탠다드가 되겠습니다. 스탠다드 해서 50만 킬로와트 이상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S&P 단가와 REC 단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판매 단가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S&P 단가 플러스 REC 단가 곱하기 가중치로서 다니는 킬로와트 아워당 원이 되겠죠. 자, 다음 7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운용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축전지의 측정 항목이 되겠습니다. 축전지의 측정 항목. 축전지의 측정을 할 때는 물론 축전지의 온도, 뭐 비중과 같은 또 측정을 해야 되지만은 축전지의 충전, 방전, 전압, 전류, 전력.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제일 완전하게 기억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 단자 전압, 비중, 뭐 단자 전압. VB 전압이 되겠죠. 우리가 단자당 전압이다. 자, 그럼 단자 전압이 몇 볼트를 기준으로 하느냐? 예, 납축 전지는 2볼트가 되겠죠. 여기서 납축 전지 2볼트 퍼 셀이 되겠죠. 셀. 뭐 비중은 1.23에서 1.26 정도.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자 전압 맞습니다. 그리고 충전 전류, 충전 방준 전압 전류 전력이죠. 그래서 충전 전력량 맞습니다. 그리고 역초류 전류는 우선 이제 개통 연계 구간이 되겠죠. 개통 연계에 있어서의 측정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발전 모듈에 따른 시험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듈 성능 시험 장치입니다. 태양 전지 모듈 성능 시험 장치다. 자, 어떤 시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외관 검사. 두 번째가 절연 검사겠죠. 절연 검사. 세 번째가 온도 계수 측정. 그리고 외부 노출 시험. 특히 자외선 UV 시험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열점 내구성 시험. 그리고 염수분무 시험. 그리고 우박 시험. 자, 이게 자연의, 이게 자연의 환경에 대한 한계 상태에서의 어떤 그 변화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도 사이클 시험. 그리고 습도 동결 시험. 고온 고습 시험. 이것이 항온 항습 장치가 필요하겠죠. 항온 항습 장치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들이고, 그리고 기계적 하중 시험이겠죠. 하중 시험. 그리고 단자 강도 시험. 중복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 두면은 다음에 쉽게 한번 되새겨 보면은 오래 기억을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시험 방법 또는 성능시험, 결국은 방법이 있으면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방법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장치가 어떤 장치가 필요하느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항온항습장치. 예, 항온항습장치 온도사이클시험, 속도, 동결시험, 고온, 고습시험에 있어야 된다 해서 맞습니다. 단자 강도시험장치, 그래서 단자 강도시험, 그리고 용량 보존시험 장치. 이 부분은 용량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것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축전지 쪽으로도 관계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리고 기계적 하중시험 해서 80번 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1, 2회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사 태양광 네 번째 과목 태양광 발전 운영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